수행평가 점수 잘 받는 글씨쓰기에 이어 성인들을 위한 좋은 답안쓰기로 돌아왔습니다. 특히 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힌트가 됐으면 좋겠네요. 출발! 답안은 사람이 채점하므로 관건은 가독성이죠. 내 글씨가 얼마나 눈에 띄고 빠른 속도로 읽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. 채점자는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답안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답안을 천천히 음미하지 않습니다. 핵심 키워드만 짚어내면서 빠르게 훑죠. 그러니까 키워드만 잘 읽히면 됩니다. 이 문장에서 만약 기회비용이 시험의 핵심 키워드라면 기회비용만 신경 써서 쓰세요.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맥락상 당연히 따라오는 말이므로 대강 써도 답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. 키워드를 특히 잘 보이게 하고 싶다면 단어의 첫 글자를 약간 크게 써서 이제 중요한 말 나옵니다. 라고 읽는 이에게 시각적인 신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또 작문의 답을 요구하는 시험은 백지를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. 분명히 답안지에 밑줄이 있을 거예요. 모든 글씨는 이 밑줄에 딱 붙여서 씁니다. 윗부분의 여백을 많이 비우는 게 가독성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. 가급적이면 절반 정도는 비우는 것을 추천하고요. 어렵다면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비워야 편하게 잘 읽힙니다. 밑줄에서 둥실둥실 뜨는 글자는 위아래로 춤을 출 위험이 클 뿐더러 글씨 크기가 무질서하게 달라지므로 무조건 바닥에 붙이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. 100글이었습니다. 다음 100초도 우리 꼭 함께해요.